자, 원래 이제 이게 원장님께서 이제 한 이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좀 많이 뺄까 좀 했어요. 너무 많죠. 그죠? 그랬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다 나가게 좀 할게요. 문제 다 풀어줬죠. 그죠? 그래서 보십니다. 테마 26으로 가시면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과 메자닌금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분은 우리가 자, 이렇게 해보세요. 지분금융은 따라합니다. 신공조립펀. 그래서 신디케이트 공모위안전자 조인트벤처 리츠 펀드인데요. 부채 위주로 가세요. 부채는 그냥요. 채자가 붙고 저당이 붙고 담보가 붙죠. 요건 부채예요. 그죠? 그다음에 제가 전신주에 매달린 기억하시죠? 매자닌. 그러면 전신주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밑에 94번을 갑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단 지분금융을 찾으라 했잖아요. 저당이 붙었으니까 부채예요. 부채고 신탁증서금융은 담보신탁이라고 치면 부채입니다. 신디케이트가 지분이죠. 그래서 신디케이트 하나만 지분이 돼요. 그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산유동화증권은 ABS가 이것도 부채예요. 원래 자산담보인데 신주인수권부터 전환사채는 뭐죠? 매자닌. 자산담보는 부채가 들어갔죠. 그러면 정답은 몇번 정답이다? 5번. 자, 고정과 변동에서는 자, 초기에는 어떤 이자가 높아요? 그럼 인플레 발생 시 차입자가 유리하고 대출자가 불리하죠? 자, 조기 상환은 자, 따보세요. 시장이 싸질 때 시장이 하락돼야 조기 상환하죠? 시장이 상승하면 기준금리를 유지하려고요. 변동은 기준이 CDR 코피스가 둘다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변동을 하겠고 가산이 불변이고 얘네들이 바뀌죠. 그럼 초기 이자가 높습니까? 얘는 낮습니까? 차입자의 채무량 위험이 커지겠죠. 그럼 이자 조정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에서 차입자의 위험이 더 증가되겠죠. 제가 문제 풀어볼게요. 95번 갑니다. 가장 옳은 거. 자, 우리가 조기 상환은 시장이 대출 약정보다 높아지면 낮아지면 낮아지면 자, 우리가 같은 1년 만기라면 여러 번 나눠서 받는 게 이자가 더 세겠죠. 기간에 한번 이자를 받는 것이 사회 나누는 것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자, 3번에 가시면은 시장 이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어때요? 차입자는 변동금리 이용하는 것이 고정보다는 지가 채무의 위험이 커지겠죠. 코픽스는 이건 고정이에요, 변동이에요. 변동은 이자의 주기가 짧을수록으로 고치셔야죠. 이자 변동 위험을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더 증가시키죠. 그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96번에 가장 오는 거. 자, 1번. 가상과 기준을 더한 건 고정입니까? 변동입니까? 변동. 자, 2번. 대출금리가 고정이면은 안 바뀌죠? 그럼 대출 시점이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으면 금융기관은 손해, 차입자는 이익. 대비율이 높으면 싹다 커져요. 그럼 금리도 높아지고. 자, 4번은 좀 더러운데, 변동금리일 땐 이자 금리가 짧을수록 이자 변동을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받게 되죠. 5번 정답이죠. 금리 상한을 정해놨다는 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차입자가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 상한에서 생기는 변동률을 줄일 수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넘겨보십시오. 테마 24의 자금 상환 방법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제일 잘 뜹니다. 그래서 자, 밑에 원금 균등은 그냥이야. 원금이 불변이에요. 자, 당연히 원금 균등이니까 그렇죠. 그럼 지나갈수록 우리가 원금이 작으니까 이자 감소하지만 전체 원리금이 감소하고 초기 회수가 적어야 제일 빨라요. 근데 나중에 적게 남죠. 잔금이. 그 다음에 2분의 1이 경과되면 반 이상 안 되고요. 원리금 균등은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자, 갈수록 이자가 감소하니까 원금은 증가해서 얘는 원금이 상환되는 2분의 1이 3분의 2가 경과돼야 되죠. 자, 젊은, 점증은 젊은 미래 보유기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요? 초기 회수가 느리죠? 그럼 잔금은 높게 나타나겠죠. 초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상환이 나타나겠죠? 그죠? 초기서부터. 자, 그래서 갑니다. 자, 97번 풀어주셨으니까 가장 옳은 걸 봅니다. 자, 1번은 바뀌었죠. 매기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 일정한 건 원리금이고, 원금이 일정한 게 원금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인가요? 첫해 월부 납부에 중도 상환 시 대출 잔액이 가장 크게 남는 거는 점증, 원리금, 원금이 되겠고, 최저시급은 미래 소득이 예상되는 소득이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 젊은 부분은 맞죠. 근데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한테 유리하고요.
대출기간은 빨리 해소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원리금이 원금에 비해 횟수가 느리죠. 원리금이 느리죠. 느리고. 점증은 어디서부터가 부의 상황이 나타나요? 초기서부터 나타나죠. 초기서부터. 자, 그 다음이 98번. 97번은 2번이 정답이죠. 자, 98번 가정 오는 거. 자, 1번. 자, 원리금 변동 상환은 원금은 다 모두 경과에 따라서 이자 상환액은 점점 줄죠. 상환이 되니까. 감소한다고 하셔야 되고요. 자, 원리금은 좀 들어온 게 이 50%와 3분의 1을 바꿨습니다. 3분의 2가 돼야 반이 상환되는 거죠. 그 다음, 자, 3번을 보시면은 원리금 균등은 원금 상환은 점차 증가하고 이자가 감소하죠. 대출자 입장에서 어떤 게 우리가 안전하겠어요? 원금 회수보다 원금이죠. 원리금보다 원금이 되고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회차는 당연히 원리금이, 자, 우리가 원리금 상환의, 자, 원금이 원리금보다는 크겠죠. 근데 그다음입니까? 이자는 같습니까? 5번이 이제 정답이 되고, 그 다음 계산 문제는 99하고 100번만 이제 풀면 되는데, 99번은 쉬워요. 자, 이건 원금 균등이잖아요. 그럼 풀어오셨으니까, 5000년도의 원리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원금을 구하신다면, 전체 금액 2억에서 20년이니까 1000만 원씩이죠. 4년 동안 1000만 원이 4번 갚았잖아요. 그럼 이자는 다섯 번째 5000년도에도 원금은 1000만 원이고요. 그럼 우리가 자, 지금 전체 금액이 2억이잖아요. 4000을 까죠. 그럼 1억 6000에서 10%니까 1600이니까 2600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 그다음 100번은 이렇게 해 보세요. 해설을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설을 보시면은 풀어오셨으니 자 지금 원리금 균등의 두 번째 원금을 구하라 그래요. 그럼 1년 2년에 자 해설은 어떻게 되냐면 첫 해는 상환이 안 돼요. 그죠? 그럼 100만 원에다가 자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입니다. 원리금이 100만 원에다가 저당하수 0.1 곱하니까 12만 원이 되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다가 이자를 빼죠. 첫해 10%니까 10만 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원금은 2만 2천 원이, 2만 원이 되죠? 2만 원. 근데 두 번째는 여기다가 1.1을 곱하면 돼요. 몇 점에서 곱한다? 1.1.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 빼고 이거 하면 하지 말고 여기다가 1이라는 자체가 기본이고 10% 하면 여기다가 1을 더 곱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는 2만 2천 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 여기다가 또 1.1을 곱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가세요. 야매죠, 야매. 그러면 2만 원만 구하면 1.1이니까 2만 2천 원. 중간에 생략해도 되겠죠. 이게 기출이 됐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세 번째는 2만 2천 원에다가 또 1.1을 곱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예전에 했었어요, 옛날에. 그죠? 그럼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이게 나왔었어요. 이게 우리가 예상했는데, 3회차가 나왔었어요. 3회차. 그 3회차는 거기다가 또 1.1로 곱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문제만 마스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좋은 거 가지고 가네요. 5번이 정답이죠. 아니 그러면 생각해봐. 5000년도까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계속 1.1로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 1.1, 1.1, 1.1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중간 생략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이렇게 갑니다. 봐봐. 만약에 이자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구해요. 근데 얘에서 얘를 빼요. 그럼 이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분위기 안 좋아. 다시 할게. 이건 1점에 하는 거 알겠지? 근데 얘는 이자를 우리가 모르잖아. 여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그대로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이자가 나오겠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저도 쉬는 시간을 생각했지만, 원래 지금 딱 2주로 해서 간다는 건 계산 문제는 빼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다 가져다 드리려고 해서 목이 지금 아파 막 힘들어 죽겠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EBS도 강의하기 때문에 이틀 물량은 아닙니다. 그죠? 이틀 물량하려면 이게 다 빠져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눈물이 나요. 그냥 야매를 가져가야 돼. 다야 든 거야. 그죠? 노력파야 노력파.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원장님은 이틀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다른 특강을 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빼면 그냥 내용이 적어지는 거고 그럼 여러분 나한테 욕을 할 거고
그죠? 어. 근데 어땠습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잖아. 그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어, 이것도 천천히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1.1 곱하는 거 아시겠어요? 네, 팁. 자, 5%는요, 1.05를 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1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곱해나가면 원금이 나와요. 그죠? 그럼 요거를 알면 얘 알고 얘 할 수 있죠. 왜? 원리금 아니까. 어, 그걸 노린 거예요. 근데 또한 이게 우리는 예상했는데 그게 적중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99하고 100번만 풀면 마스터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네. 되셨고. 그 다음에 테마 28로 가시면은 어, 염리 제가 이제 주택연금이 60세입니까? 55세입니까? 어, 이거 나중에 제가 뽑아드릴 거예요. 그냥 뽑아드리는데 지금 테마 28로 가시면 한국주택금융사의 업무라는 게 있죠? 그럼 101번은 정답이 5번이 틀렸어요. 자, 공사가 직접 연금을 지급하진 않아요. 보증 업무를 하고 주택도시기금 운영관리는 얘가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밑에 가시면은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되고요.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해요. 국장이 운영하지만 얘한테 위탁을 하거든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업무는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맞는데 5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저당의 유동화는 몇 차와 몇 차 시장이 있어요. 얘를 노리는 게 수요자, 차입자가 들어가면 1차예요. 투자자가 들어가면 2차입니다. 자, 1차는 저당권을 보유해요? 팔기도 해요. 2차는 매매되는 시장이죠? 그럼 1차가 저당 채권 형성이면 2차는 유동화되는 시장이에요. 2차는 1차와는 직접 관련이 없겠죠. 그런가요? 근데 유동화에 대한 효과는 금융이 활성화돼서 간접적으로 장기적 효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차입자한테 공급하고 자본시장이 침체됐을 때 자금의 왜곡을 방지하며 BIS는 현금 비율이 높아지고 대출 여력이 확대돼요. 유동성이 증가하고 금융 유동성 위험은 감소합니다. 자, 유동화 활성화되려면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돼요? 1차. 이것은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102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잡냐면 1번에 가시면은 투자자 있죠? 그러면 2차예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저당받는 그 수요자가 차입자였죠? 그럼 1차예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럼 1차, 2차를 바꿔낸 거죠. 3번이 정답이죠. 1차는 2차에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필요할 때 팔기도 하죠. 그죠? 어, 필연적으로 저당합니다. 3번이 정답인가요? 몇 차가 금리가 높죠? 1차. 그럼 2차 저당 시장의 수익률이 2차예요. 모 저당이 1차입니다. 그럼 2차가 1차보다 낮을 때 저당 유동화되고 2차는 저당 대불 원하는 원래 차입자는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이제 자, 메뉴에 가시면은 이게 편집하시다가 지금 밑에 보시면 초과담보라는 게 있죠? 그, 찾았습니까? 자, 첫 번째, 다음 MBTS. 두 번째, MBB. MPT CMO를 좌측에다 넣어놓으세요. 그죠? 그죠? 어, 이렇게 봅니다. 아니, 거기에 초과담보 옆에 있잖아. 자, 지금 이게 여기 있는 게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쑥 내려갔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어, 그럼 잘합니다. 콜방어가 몇 글자예요? 세 글자 되는 것만 골라보세요. MBB와 CMO만 콜방어가 돼요. 근데 CMO는 장기 수령한 콜방어가 됩니다. 그런가요? 그럼 MPTS는 그냥이야 다 투투투야. MBB는요. 발발발. 발행기간이 다 줘요. B가 들어가니까. T가 들어가면 투자고. MPTB와 CMO는 따로 원투저발. 원리금 수익권은 누구? 투자자. 그래서 투자자가 원리금에 대한 차입자가 상환한 원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저발. 저발은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어? 발행기간. 저당권은 차입자 채무령 시 담보주택을 처분해서 얻는 권리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초과담보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자, MPTS는 투자자들이죠. 그럼 초과담보가 필요 있어요? 초과담보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서 다 발행해버려요. 근데 MBB는 그냥입니까? 발행기간이 제일 위험합니까? 초과담보를 제일 많이 남겨놔야 돼요. 근데 MPTB와 CMO도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갖고 가죠? 그럼 초과담보를 원해요. 그죠? 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다음에 초과담보.
B5가 들어가면 초과담보를 원합니다. 얘 B5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얘 하나 들어갔어요? 두 개 들어갔어요? 얘는 하나 들어갔죠. 그럼 얘가 더 많이 초과담보를 원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어? 그럼 가볼게. 넘겨봐. 야매로 가보자. 가자. 자, 가시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103번을 보시면은 자, 발행기관이 다 투자자한테 넘겼죠. 그러면 MPTS가 되고 1번에 2번에 가시면 원리금 저당권을 다 발행기관이 갖고 있죠. 그럼 MBB가 되게 바뀌었네요. 그렇죠? 말해봐요. 맞아요? MPTB와 MBB도 다 초과담보 원하죠. 어떤 게 많이 원해요? 어떻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초과담보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초과담보가 MBB가 초과담보지 그 크기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건 발발이죠. 네. 발발이가 다지니까 네. MBB. 네. 자, 5번은 CMO는 다계층 채권으로서 다양한 조속기간 트렌치가 다양한데 단기가 아니라 장기일수록 투자 꿀방어 되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죠. 자, 104번입니다. 자, 유일하게 올해 감정평가 시험 문제 원투저발이 나왔어요. 그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기관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 1번이 104번에 1번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가요? 그럼 MPTB는 저당권은 누구한테 넘겨요? 누구한테 가지고 있어요? 발행기관.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2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 MPTS는 그냥입니까? 다 넘겨버립니까? 그러면 자신의 자산을 매각해버려요. 그 총액을 발행인 만큼 발행하기 때문에 자, 자산이 감소하지만 현금이 증가해요. 그럼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 총액과 그 발행이 같다는 건 초과담보가 없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3번에 보시면은 저당 대출의 현금과 소유권을 다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으면 MBB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MPTS와 MBB 중에서 누가 콜방어가 돼요? 어떻게 하셨죠? 그럼 MPTS는 콜바고 안 돼서 조기상 안 돼요. 그 조기에 끝나버립니다. 그럼 수명이 MPTS가 짧아요. MBB가 길어요. 그래서 바뀌었죠. 그러면 만기가 종료하더라도 MPTS의 경우는 MBB보다 수명이 짧다고 하셔야 되죠. 자, CMO는 다양한 만기 구조인데요. 트렌치별로 이렇게 보세요. 1년 만기 채권 이자가 셉니까? 10년 만기 이자가 셉니까? 그러면 이자가 높아지겠죠. 장기로 갈수록. 그렇죠? 몇 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부동산 금융에 대한 방법은 우리가 이제 밑에 신디케이트는 투자자 모집형, 투자자 합동조합이고 지분형, 지적 투자 다수고 투자는 유한책임, 개발업자 무한책임이고 조인트벤처도 지분형, 지적 소수인데 잘 안 나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잘 나옵니다. 발표. 자, 얘는 물적담보 신용도입니까? 사업성입니까?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부의금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건 차입자를 지워주세요. 차입자보다는 사업주 입장입니다. 차입자는 프로젝트 회사가 차입자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지우라고 해놨어요. 보통 누구에 대한 장점이다? 사업주예요. 사업주. 차입자는 프로젝트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장점은 아니라는 얘기죠. 차입자가 아니라 사업주로 가셔야 됩니다. 금융기관은 더더욱 아니겠죠. 그렇죠? 위험 있고 수익도 높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증보험 다양한 주체를 참여하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어떻게 된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보 대칭되고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는 공사비가 이제 대출을 줬기 때문에 공사비를 개발이 해서 우선 지출해야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06번하고 107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쭉 이제 보겠는데 PF만 106, 107, 108을 볼게요. 자, 106번을 가겠습니다. 가장 오른 거 가겠습니다. 자, 부의금융은 대출자예요? 사업주예요? 차입자보다는 사업주를 좀 고쳐주세요. 밑에 차입자로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당해 개발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집중하니까 정부에 대한 비대칭 문제가 발생한다, 감소한다. 감소죠. 그렇죠? 당해 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대출을 받는 모기업에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는 비소구죠. 모기업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는 취약한다, 취약하게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활성화하냐 침체 시 문제가 발생하죠. 침체 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많은 경우에 금융기관의 금융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죠.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신용도가 약한 회사가 사업성이 우량한다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후분양을 전환 시 대형 건설사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죠. 몇 번 정답? 5번. 자, 오른쪽 107번입니다. 가장 오른 거. 자, 1번입니다. 자, 사업주는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을 상환 지원으로 자금을 조달해요. 그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 시 프로젝트로 발생되는 현금이나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채권 청구 가능하죠? 사업주한테 채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부의금융은 대출자입니까? 사업주입니까? 사업주고. 자, 3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차주단이 자금 관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대주단이 결제 위탁을 하거나 에스크로에서 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위험 부담을 위해서 다양한 참여 주체가 계약을 하게 되면 절차가 간소하겠어요? 좀 복잡해지겠어요? 신속하지 못하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죠? 5번이 정답일까요? 개발 사업 자금 지출 순위는 개발에 따른 공사비를 개발이익에 우선해서 지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08번을 보시게 되면, 자, 마지막 이제 PF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1번. 자, 프로젝트 금융은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입니까? 사업성입니까? 사업주의 재무 상태에 해당 표시, 부채가 표시되지 않겠고, 자,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되면 대출기관의 채권 횟수가 영향이 있다. 4번이 맞았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이제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게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4번이 정답이고,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합니까? 차주가 하는 건 아닙니까? 그걸 해설을 보세요. 이게 해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설이 나올 거 나왔으니까요. 넘겨보시면은, 감정평가 문제인데, 그럼 5번에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관리는 신탁회사라고 들어보셨죠? 부동산 신탁회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관리해서 사업비의 공정과 투명한 자금 집행 담당합니다. 체크하셨죠? 그럼 정답은 아까 4번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리츠는 거의 100%예요. 리츠. 그래서 페이지 가셔서 66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선정하겠습니다. 자, 지분형이고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할 수 있죠. 주식으로. 자기 관리는 실체고 직접 자산운용 임직원이 있고 지점이 있고 법인세 과세가 돼요. 근데 위탁관리와 교육과정은 그럽니까? 명목입니까? 자산관리세 위탁하죠. 임직원 없고 지점 없고 법인세 비과세죠. 자, 자산관리는 70인이 관리하죠. 우리가 국장이 인가하고 70억이고 자산운용 전문력이 5인 이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기관리 리츠랑 유사해요. 왜? 자기가 직접 하니까. 근데 자문회사에서는 그럽니까? 자문 및 평가를 줍니까? 자문평가지 투자운용 관리는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 리츠 실체상 위탁관리와 교육은 명목. 자기관리는 내부조직 직접 운영하고 상근 임직원이 있고 위탁은 자산관리에서 위탁해서 실체가 없죠. 자, 따라서 533. 설립자본금이죠. 5억, 3억, 3억. 근데 최저자본금이 국장이 영업인가 후 6개월이 최저자본금이에요. 7, 5, 5, 75, 55, 55. 현물출자는 설립전 안 되죠. 영업인가 후 등록 후는 가능합니다. 최저자본금 갖춘다면 차입 가능하죠. 자기자본이 2배고 특별관리면 10배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제 배당이 자기관리는 50%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2021년 12월 30일까지. 그래서 50%라고 얘는 해야 돼요. 이익증명은 정리 가능하죠. 다른 놈들이 90%예요. 그렇지만 위탁관리와 교육은 초과 배당을 해주면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자, 주식 공모. 자, 따라서 2년. 네가 공모했지. 공모는 영업인가 후 2년입니다. 30% 청약할 수 있죠. 위탁관리는 응상이 아니고 주식 1인당 소유한도는 몇 퍼센트? 기업군은 제한이 없죠. 처분 제한은 비주택 1년, 주택 1년. 그다음에 기업군 제한이 없고 자산은 부동산 증권 현금의 80%인데 부동산은 70%예요. 근데 기업 구조는 제한이 없지만 기업 구조 부동산은 70% 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50% 감면받죠. 자기 관리 지금 법인세 공제 혜택이 있죠? 없죠. 실체 회사니까. 근데 위탁 관리와 기업군이 됩니까? 공제 혜택이 있습니까? 90% 이상 배당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넘어가서 넘겨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한 경영이
주거용보다는 업무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 횟수는, 투자 수는 기업 구조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증권은 우리가 자기 관리와 위탁 관련 상장하지만 기업 구조 상장할 필요는 없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105번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한 거죠. ABS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ABS는 자산이기 때문에 MBS가 ABS에 비해서 광의의 개념입니까? MBS는 협입니까? ABS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니츠는 지분이고 ABS, MBS가 부채죠.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신디케이트는 채권형이에요? 지분형이에요? 4번이 맞죠? 리츠는 일반 투자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해서 사업 능력을 수익을 창출해서 투자자한테 배당하는 지분형 간접투자 맞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구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자, 109번 가겠습니다. 현행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가정 오는 거. 자, 아까 리츠는 상장이 돼서 현금화가 가능하잖아요. 그 부동산 투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증권거래소 상장하고 돼 있는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보다 직접 투자를 하겠어요? 간접 투자를 원하겠어요? 그럼 투자회사를 더 원하겠죠. 자, 근데 이제 2번. 근데 주식은 그냥요, 원금 손실이 발생해요. 발생하고. 자, 3번에 가시면은 자기 관리만 실체죠. 위탁 관리는 명목이죠. 자, 우리가 4번에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위탁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긴 자기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 관리가 들어가야지 위탁과 기업 고정은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지원 고용할 수 없죠? 자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5번이 정답이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투자회사법 아니면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정답 5번. 그 다음에 이제 110번으로 가죠. 자, 110번은, 자, 우리가 가장 옳은 거, 1번, 대다수의 부동산 투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죠. 2번이 정답이죠. 발기 설립 방법으로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관리는 설립자본금이 5억, 위탁 관리와 교육권은 3억. 4번,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50 초과에 소유하지 못하지만 기업 구조는 제한이 없어. 자, 그러면 5번도 뭐가 틀렸어요? 자, 기업 구조는 법인세에 대한 혜택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만 맞죠. 그런가요? 자, 111페이지, 111번. 자, 가져오는 거. 자, 1번.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 관리한테 위탁하는 건 자기 관리가 아니라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이 되고, 2번이 정답이죠. 자산 관리 회사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5인 이상 합병되는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 전이에요? 후에요? 후에만 현물 투자받는 방식 신주 발생할 수 있죠. 자, 자문회사는 자문회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문회사가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개발관리 처분하는 자문회사는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기 설립 후 영업인가를 받는 건 아니죠. 자기관리만 영업인가입니다.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등록형성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죠. 자, 마지막 이제 112, 또 하나가 이것만 마지막이네요. 자, 숫자놀이에요. 자, 1번은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가 최저자본금이거든요. 7호니까 자기관리는 75억, 위탁관리와 교육은 바뀌었죠. 자, 아까 주식공모는 2년 이내에 맞아. 100분의 50이 아니라 30을 청약해야 되고요. 3번의 자산은 100분의 70이 아니라 80을 부동산 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돼요. 4번은 주식 소유 한도는 40이 아니라 50. 자, 그러면은 5번이 정답일까요? 자기 관리는 이 배당 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익 증명 적립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왜 그 날짜를 2021년 12월 30일까지 고쳤죠? 이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정답 5번인가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 이제 시간 관계상 감정평가를 좀 열심히 해드리기 위해서 이 개발 파트나 이런 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113페이지 가시면은 문제를 보면서 좀 갈게요. 113번입니다. 113번. 69페이지요. 들어가 볼게요. 자, 가장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문제 푸는 걸로 갈게요.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흡수율은 과거입니까?
미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에요. 개발 사업의 타당성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채택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죠. 3번에 군사시설 보육이 일부 포함됐다는 건 법적이죠. 비용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감을 맺지만 개발사업비가 높아집니다. 마케팅 절감하기 위해서는 중요임차자를 개발사업 초기서부터 해야 되죠. 2번이 정답인가요? 그래서 개발 및 관리는 그냥 문제 푸는 걸로 갈게요. 간접평가가 중요하니까. 자, 114번은 이렇게 할게요. 자, 보세요. 지시성 타투. 그럼 지역경제 다음에 시장이 나오고 시장성이 나와야 돼요. 시장과 시장성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제가 자 세수공차예요. 수요는 세분화, 공급은 차별화. 수요 나왔으니까 세분화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3번은 시장 분석으로 보셔야 돼요. 정보 제공, 제약 조건, 시장 채택 가능성. 그 다음에 4번은 시장은 두 글자, 경제성이 세 글자죠. 그러면 우리가 4번은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란 시장에서의 결과로 주어진 자료를 기본으로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거죠. 그런가요?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가 5번에 가시면은 자 항상 매매나 임대 나오면 성매매죠. 그러면 이건 시장성 분석이 되죠.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에 또 포함되기도 하겠죠. 정답 5번인가요?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115번에 이제, 이거는 감정평가 문제나 좀 넣기 때문에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게 좀 유력합니다.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보셔서, 내용을 이제 보는데요. 자, 일단은 답부터 확인할게요. 답은 몇 번으로 체크됐어요? 그럼 나머지 게 틀렸잖아요. 그러면 디귿이 왜 틀렸을까요? 자, 우리가 흡수율 분석은 미래죠. 그 다음에 투자 결정 분석이 아니라 인근 지역 분석입니다. 밑에 해설에 인근 지역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시장 분석 중에서 인근 지역이야 그것은. 인근 환경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분석했죠. 그래서 이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인근 지역 분석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투자 결정 분석으로 바꿔낸 거예요. 그죠? 유력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맞나요? 맞죠? 문화재 출토로 인해서 행정변화에 의해서 사업인허가 지연은 모두 개발업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겠죠. 자, 니은번을 주의 있게 보세요.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이전에 개발 여건의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는 건 뭐다? 예비적 타당성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저자분, 책 기본서 저자분도 그걸 넣었더라고요. 그죠? 이건 예비적 타당성이 있는 거 보시고요. 부동산 마케팅은 특히 임대 목적의 개발 사업의 초기서부터 하죠. 사전에 임차인을 미리 확보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1번은 왜 틀었죠? 자, 토지용 규제는 5번, 소유권은 4번, 미음번이 감정평가 문제입니다. 비용이, 추가적 비용은 인플레가 심할수록 개발기간이 연장될 수도 커지죠. 그래서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들을 샅샅이 뒤쳐야 돼요.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풀면서 갈게요. 자, 116번을 이제 보는데, 자, 116번 찾으셨죠? 11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탁자가 들어가야 수수료 붙어요. 지분 공유하지 않고요. 등가 교환은 탁자가 없고 수수료 없고 지분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자, 사업 수탁 방식은 자 사업 수탁 방식은 그냥입니까? 탁자가 들어갔습니까?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됐어요? 수수료가 있죠. 근데 지분을 공유하는 거는 등가 교환은 탁자 없잖아요. 수수료 없다고 하셔야 되고요. 토지 신탁은 수수료 있죠. 근데 다 누가 합니까?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요. 그 다음에 자 4번은 자 이거는 신차지는 나중에 종료는 건물은 시가로 양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체 개발 사업은 무조건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117번이 이제 가는데
자, 117번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1번.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자, 1번은 왜 틀렸냐면, 자, 거기 가시면 중곰 있나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가다 보면 공공의 기속 있나요? T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임차 있나요? 그럼 뭐예요? L이죠, BT에.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토지 신탁은 다 신탁회사가예요. 그럼 토지 소유권 개발업자 이전하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전환한 게 아니라 신탁회사가 자금을 전환하죠. 3번이 맞아요. 사업 위탁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채 개발업자가 사업의 전망을 담당하죠. 그럼 개발 사업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토지 소유한테 귀속하고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먹습니다. 등가 교환은 탁이 안 들어갔죠. 수수료 가면 안 되고 지분을 공유한다고 해야 되고요. 자, 5번에 가시면 공공부문의 토지를 매수하는 건 수용이고 택지가 개발된 토지를 재분배해 주는 것은 환지 방식이 되겠죠. 바뀌었죠. 몇 번 정답? 3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전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전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에 페이지 70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중간에 밑에 기억니은이 있죠. BTO와 BTL 있죠. 자 그러면은 자 BT까지 같은데 오퍼레이터를 운영하고 얘는 니스주잖아요. 그럼 제가 버스, 택시 뭘 지나요? 터널. 그냥이야 돈을 받아요. 직접 회수하죠. 근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요. 그냥입니까? 민간을 예측할 수요 예측이 어렵습니까? 위험 있고 수익도 커요. 그 사후의 수익을 보장해서 민간이 지하고 정부 채택은 고속도로 철도 터널 이걸 찍으셔야 돼요. 근데 학교나 이런 거 나오면 BTL 방식입니다. 임대주거든요. 투자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민간 위험 낮습니다. 수익 낮고요. 사전에 보장해서 정부 제한 민간 채택이죠.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118번은 자 따라해보세요. 3번만 맞고 다 바뀌었다. 그럼 이렇게 가자. BTO는 버스하고 택시가 어딜 지나? 그럼 그냥이야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 그럼 3번이 맞는 거죠. 민간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수요 예측이 필요하죠. 근데 니스해 주는 거는 수요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3번만 보고 아까 내용은 네, 아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자 119번 BTO 방식은 또 감정평가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119번에 마지막에 정리를 합니다. 준공 있나요? 동그라미 빌드 그 다음에 귀속 있나요? 트랜스포 임차 있죠? 그럼 BTL이라는 1번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건설 있나요? 자 어떻습니까? 운영 있나요? 오퍼레이트 그 다음에 양도 있나요? 그럼 BOT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사업수탁은 사업점의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죠? 그렇죠? 근데 얘는 수수료 받잖아요.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에 공유하는 건 아니겠죠. 이건 등가교환이 되겠죠. 그다음 부동산 개발업은 시공을 담당하기는 제외됩니다. 또 나왔어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제외되고. 자, 5번이 나올 겁니다. 자, BTO는 터널 나와야 돼요. 학교 나오면 BTL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120번으로 갑니다. 가시면은 120번 자 인력은 경제적이고 계약이 법률적이요. 기업면이 바뀌었습니다. 화재보험이 보안관리가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2번은 자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는 자산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에 제가 따라서 왜 화장실 청소하니까 왜? 기억나시죠? 그 외주와 에너지 관리 나오면 시설 관리 들어가야 돼요. 바뀌었나요? 그 다음에 자가 관리는 위탁 관리에 비해서 보안 관리 기밀 측면에서 어떻게 된다? 유리하죠.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런가요? 혼합은 시설 관리를 위탁하죠?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명하. 요게 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5번이 정답인가요? 121번은 옳은 거. 자, 1번은 위탁이죠? 위탁관리가 소유자가 본업에 전용할 수 있고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겠죠. 자, 외주관리는 전문가의 뛰어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외주를 주면 책임 소재가 확실해요.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죠. 관리업무 일부를 위탁하고 나머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혼합입니다. 그렇죠. 5번이 정답인가요? 자기관리는 소유자가 관리업무에 대해 지시통제 권한이 있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밑에 연습게임 좀 해볼게요. 자 주거용은 유대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따라서 주유소 습격사건. 매장용은 가능매상고죠. 자 공업용은 그 용도의 건물이 적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경구시 나오는 따라서 공공의 적. 이렇게 보시고 주거용은 지읒 들어갔죠. 그 조임대차가 나와야 돼요. 모든 걸 나오고 자 따라서 공순이 공업용은 순임대차예요. 순수한 임대에다가 협상을 합니다. 근데 그게 1차, 2차, 3차가 글씨 순으로 기어져요. 세금은 몇 차? 1차. 보험료는?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이 글씨 순으로 점점 하나씩 더 많아진다고. 알겠어? 세금은 1차. 보험료는? 유지선비는? 마치라고 있다가. 아시겠죠? 그렇죠?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 다음 매장용의 비율분 임대차가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럼 오른쪽에 부동산 관리자의 업무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오는 거 여러분들 물리적 기능적 하자는 건물이 가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기술적 관리입니다. 이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주거용은 유대성 맞죠? 매장용은 가능매상고 공용 적응성 맞네요. 2번 정답인가요? 3번 주거용은 조임대차죠. 왜요? 감사합니다. 공순이니까 순임대차인데 3차가 일반적이에요. 3차가 많이 쓰는 겁니다. 몇 차가 일반적이다? 3차가 일반적이라고 한번 나왔었어요. 아니 다 내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따라서 일정 비율 비율 임대차 자 3번 아까 1차 2차 3차 기억나세요? 세금은 몇 차? 보험료는? 유지수선비는? 3차까지 가면 보험료가 아니라 유지수선비까지 나와줘야 되죠. 그렇죠? 그럼 정답은 2번만 맞겠죠. 그런가요? 자, 123번. 자, 1번 갑니다. 자, 경제적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지관리인데 계약은 법이고요. 자, 순임대차는 공순이잖아요. 그럼 주거용이 아니라 공업용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3번이 아직까지 안 떴는데 이게 그 이 건물 및 임대차 관리예요. 그죠? 그래서 수지 분석 시장 조사 그래서 임대료 측정 임대차 관리 나오면 이건 무슨 관리다?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 나옵니다. 3번이 정답이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4번을 보시면은 아까 적합성은 공업용이잖아요. 혼합 관리는 관리 부분에 대한 책임 한계가 분명하다는 장점이에요. 불분명하다는 단점이에요. 불명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124번이 처음 나왔어요. 우리 시험 문제. 그죠? 그래서 이제 풀어보셨으면은, 124번 풀어보셨죠? 그럼 기본 임대료는 나가야 돼요. 그럼 박스에 보시면은, 기본 임대료가 6만 원이죠? 그 500제곱미터에 6만 원은 3천만 원이 기본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추가적으로 더 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자 지금 예상 매출액이 20만원이죠 20만원에다가 500을 곱하니까 1억이 나와요. 그럼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5천 초과한 게 5천만원이 나와요. 5천만원의 10%는 500이에요 그 3,500.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의 생애주기는 자 따라서 전신 안노폐 전개발 단계는 용지 상태죠. 신축은 빌딩이 완성되고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크고 경제적 아닙니다. 가장 장기인 게 안정이고 수명 결정하죠. 자본적 지출 유의하고 경제적 관리하고요. 노후 단계는 물리 기능이 그렇게 악화돼요. 지출 억제하고요. 완전 폐물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단계죠. 그럼 125번에 1번은 왜 틀렸어요? 안정과 신축이 바뀌었고요. 자,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최대인 건 안정이 아니라 신축이 되겠죠. 그렇죠? 3번이 정답인가요? 자, 안정 단계가 사람을 친다면 중년이에요. 가장 장기로겠고요. 자, 빌딩의 건물이 악화되는 건 폐물이 아니라 노후죠, 노후. 노후 단계 교체 계획을 세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안전 노후 단계 다 자본적 수익을 지출합니까? 노후 단계는 지출을 억제합니까? 3번이 정답이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은 하도 많이 해서 가볼게요. 마케팅은 거시 환경은 환경이 들어가고 미시는 환경이 안 들어가죠. 경쟁은 이제 경쟁업체고요. 그래서 마케팅의 세 가지 체원은 이렇게 하세요. 자, 시장 점유는 그다음입니까? 공급자 표적 시장을, 틈새 시장을 점유가 나오죠? 자, 마시장이 몇 표차로 줬어요? 그럼 세분화, 수요자라고요? 표가 표적 시장이죠? 차별화는 공급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따로 재판가유. 네 가지가 나와야 되죠? 그럼 우리가 밑에 3, 4번을 묶어보세요. 자, 4번에 세 표차 있죠? 세가 뭐예요? 세분화. 그럼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수요자 집단을요. 표가 뭐예요? 그럼 세분화된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집단을 확인하고 선정된 표 집단 신상품을 기획하고 차가 포지셔닝이죠. 포지셔닝이 영어로 위치거든요. 한글로 번역하면. 다양한 공급 경로 사이에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다 위치라는 게 나옵니다. 공급 제품을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포피는 따로 재판가요. 제가 프로덕이죠. 상품이죠. 그럼 제품은 어떤 게 나오냐면 자 따라보세요. 공간 설치, 평면 설계, 보안 설비, 주차장. 그래서 시험 문제 설치, 설계, 설비, 주차장 나오면 제품 찍으셔야 됩니다. 근데 판매 촉진은 달라요. 판매 촉진은 경품을 제공해요. 홍보 광고도 판매 촉진에 들어가죠. 그죠? 가격은 이제 저가로 가면 장기적으로 탄력적이고 고가는 이제 단기적 비탄력적이고요. 유통 경로는 내가 직접 탈 수 있지만 간접 경로로 업자를 불러요. 그럼 업자 부르는 거 나오면 유통 경로입니다. 분양대행사나 중개업소 부르면. 그렇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고객 점유라는 게 있어요. 아이다 나왔죠? 그럼 따라서 아이고. 그럼 아이다 나오면 고객이에요. 소비자 나오면 관계 마케팅은 그냥요 관계를 유지해 나가요. 수요자 공급자 브랜드 나오죠. 이렇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넘겨볼게요. 그 나와 있는 문제만 맞히면 거의 뭐 마스터 하십니다. 그래서 126번은 지금 여기서 성격이 다른 거는 1번서부터 4번까지가 유통 경로예요. 자, 내가 직접 분양합니까? 업자 부를 수 있습니까? 대행사나 중개업자 활용하죠. 금융기관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광고나 이런 것들은 다 판매 촉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이 성격이 틀린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번. 자, 따라서 아이코. 그럼 아이다 나오면 고객 점유 찍으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브랜드 나오면 관계 마케팅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유명한 새 표차를 아십니까? 새. 정확하네요. 3번이 세표차 나왔네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4번은 공급자고 따로 틈새 시장을 점유. 그럼 관계가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이었죠. 맞습니까? 자, 여기 포피는 재판 가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 있어요? 판. 차별화가 판매 촉진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3번만 맞죠? 자, 128번 갑니다. 가로 안에 가장 오는 거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틈새 시장을 점유니까 시장 점유가 되겠고요. 소비자 심리적 고객장이 나오니까 고객 점유가 되고요. 3번이 정답이죠. 브랜드 나오니까 관계 마케팅이 되겠죠. 그렇죠? 포피믹스 업자 불렀어요. 유통 경로죠. 자, 마지막 설치 주차장 제품이죠. 그런가요? 몇 번 정답? 3번 정답이죠. 자, 129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표적 시장과 포지셔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포지셔닝은 위치라는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포지셔닝이 차별화하는 목표 시장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럼 1번은 표적 시장이 나와야 돼요? 포지셔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목표 시장의 고객을 파악해서 경쟁력과 차별에 대한 또다시 위치. 위치가 영어로 포지셔닝이거든요. 그러면 2번이 표적 시장이 나와야 돼요. 왜? 표적 시장 전에 세분화가 있었잖아요. 가장 좋은 시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자, 3번에 재판 가유죠. 제품 있죠. 판매 촉진 있죠.
뭐가 빠졌어요? 가격이 빠졌어요. 포지셔닝을 4번에 세표차랑 바꿔낸 거죠. 가격하고. 그러면 3번의 포지션과 4번의 가격을 바꾼 겁니다. 그런가요? 자, 5번 떠보세요. 아이코. 맞는 거죠. 소비자. 아, 5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30. 기억. 떠보세요. 설계. 니은. 경품 제공. 니은. 자, 디귿번호 보시면 업자 불렀지. 그러면 유통용도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완벽할 수밖에 없어요. 찾았습니까? 마케팅은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26과 130만 하시면 거의 걸려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갈게요. 네. 좀 마십시오.